송병구 선수가 진짜 테란전 요새 끝내줘요. 안정감이 진짜 예전 그 송순신 말이 안 되게 좋습니다. 말이 안 되게 좋아요. 예, 진짜 너무 좋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KCN 종족 최강전 2024 네 번째 시즌 3주차 출발했습니다. 네. 예, 이러면 기분이 좀 좋게 산뜻하게 출발을 하는 입장이고요. 송병구 선수가 진짜 테란전 요새 끝내줘요. 안정감이 진짜 예전 그 송순신 진짜 공룡토스 약간 송병구 예전 느낌 날 정도로 테란전에 좀 안정감이 좀 있거든요. 오, 그냥 귀도 안 들어보고 달려가고 있는 송병구 선수의 드라군. 네, 그리고 프로부로 계속 SCB 추격하면서 피를 좀 빼놓는 모습이고 송병구 선수는 23렉 가져가고요. 황병영 선수는 3서플까지 지어서 이거는 예, 벙커를 일단 생략을 좀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송병구 선수가 어찌됐건 투드라넥이거든요. 네. 23렉. 자, 어쨌든 그걸 봤어요. 자, 드라군 컨트롤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근데 이게 어찌됐건 간에 투드라까지 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벌처의 위치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드라가 그렇죠. 부담 없이 달리죠. 4마린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컨트롤 싸움이긴 한데요. 뒤에 걸 좀 사 순간적으로. 야. 반짝 붙었고요. 자, 뒤로 빗바지를 빼주면서. 이건 컨트롤이 황병영 선수가 진짜 좋았어요. 체력 오. 야, 처음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황병영 선수와 송병구 선수. 지금 상황에 대한 집중을 되게 엄청나게 잘한 걸로 지금 보여졌고요. 예. 계속 이제 돌고 돌잖아요. 네. 빌드나 트렌드 자체가 근데 오, 포름 컷. 자, 일단 마이메스 하고 있는데 뒤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피어보고 확인했으면 자, 네. 1.4 근데 때려잡죠. 곱게 피어보는 걸 봤기 때문에 예. 순간적으로 저런 거 다 찍어보거든요, 게이머들은. 야, 집착을 합니다. 요즘 약간 테란가토스의 트렌드에 가장 좀 교과서적인 게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실력적으로 좀 뽐낼 수 있는 무난한 상태의 좀 전략들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소곱인가요, 저거 벌초? 어디 보죠. 야, 예. 이거는 좀 쬐어요. 예, 배를 좀 불렸습니다. 테란이 시접을 생략하고 벙커도 없는 가운데 시접이 아닌 소곱을 찍었다는 거는 내가 칼자루 하나는 쥐고 있겠다. 예. 너가 드라푸시 압박이 오면 순간적으로 벙커를 지으면서 대응을 하고 그 다음 벌처로 빈집을 노리겠다라는 황병 선수 어떤 공격적인 성향이 좀 보이는 장면이고요. 예. 그 근거는 정면 마인이죠. 자,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는 옵저버입니다. 자, 리버 갔다가 자, 구석부터 조금씩 소급이 돼 있죠. 야금야금. 자, 과연 송병구 선수의 리버는 얼마나 말을 잘 들을지. 소급 베이는 셔틀. 네, 뭐 할 건 없어요. 사실 들어가기가 네. 좀 네. 예, 불편한 감이 있어요. 왜냐면 테란 지금 맘먹고 수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터렛도 있고 골략도 있고. 그죠. 들어갈 수는 없는데 저 리버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테란이 본진의 탱크와 뭐 어느 정도의 골략과 이런 걸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타이밍 자체를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충분히 가지고 보유하고 있을 만한 상황의 리버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있는 송병구 선수. 지금 송병구 선수 입장에서는 테란의 스탠스를 파악을 했잖아요. 6팩토리에서 테란이 SCP 딱 멈추고 유닛에 이제 올인을 하고 있는 걸 육안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맞춰서 짜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밀려요. 자, 일단 옵저버로 다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슬그머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송병구 선수의 셔틀 리버 일단은 질러 내려놓고 이번은 터렛! 질러 또 터렛! 자, 일단 공간 만들어내고 있는 송병구! 자, 터렛! 진짜 이런 걸 공간 원래 나왔어요? 장윤철 선수나 아니 와우! 송병구 선수 반응! 그러니까 이런 자, 거를 사이! 자, 스캐럽! 원래 장윤철 선수가 이런 걸 했거든요. 그렇죠. 송병구 선수가 이런 스킬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진격. 그래서 황영 진격. 언덕 끼고 한 번. 아 근데 이거 벌처로 뒷목을 뒤쪽 퇴로를. 아, 야 이거 드라가 생각보다 좀 많이 죽었어요. 11킬. 이거 끝까지 11. 끝까지 봐야죠. 자 황병구 선수도 많습니다. 근데 셔틀 질러. 너무 봐요. 급하게 가면 안 돼요. 급하게 가면 그래, 진짜 먹혀요. 네, 진짜 망할 수도 있어요. 자, 리버가 스캐너 쏘고 탑니다. 한 번 더 질러 던져주고. 자, 여기서 브레이크 한 번. 일단 목덜미까지 잡았거든요. 얘는 인구수 차이는 많이 나는데 확실히 아직까지도 황병 선수가 지금 제대로 조금만 집중해서 이제 해내게 된다면 까다로운 위치를 잡았어요. 예. 자, 근처 적진 근처까지 와 있는 황병영 선수. 탱크를 한 번에 확확 많이 진출하는 게 아니고 한기 그냥 머리만 내밀면서 들어와 마인과 터렛으로 좀 유혹을 해야 됩니다. 황병영 선수는. 네. 자, 그럼 인구수는 145-98 밀고 나가기 시작하는 송병영 선수 셔틀과 근데 이거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자리가 너무 좋거든요, 테란이. 예, 질럿이 붙기가 어렵습니다. 리버가 스킬업 던집니다만. 예, 배럭수도
베럭스도 소위 말하는 그 몸빵 역할을 좀 해줬고요. 엔베도 동시일동시. 자, 일단 돌출돼 있는 애들은 잡아먹었습니다. 진짜 소모전 너무 아름답게 한 게 그러니까. 질럿만 딱 소모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딱 저선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 야, 송병구 두 샷들입니다. 송병구가 진짜 뭐가 달라졌는지 이제 딱 보이는 게 어떤 거예요? 예. 예, 끝나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너무 그러면서 지금 셔틀 또 두 대 돌리죠.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 이게 달라졌다 확실히. 와, 이게 여기서 뒤로 또 정말 이런 것들이 명품을 만들잖아요. 네. 자, 포격을 개시합니다. 야, 이게 송병구 예. 선수가 확실히 좀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 판을 조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게임을 해요. 아, 급하지, 급해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적지를 휘젓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인구수 거의 50 차이 납니다. 투어리볼, 투어리볼. 와, 자. 여기를 시작으로 질럿이 뛰입니다. 라인만 뚫고 여기서 끝까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예. 질럿만 던져주고 암라인 탱크만 딱 제거하고 그리고 본진 초토화시키고 있거든요. 와! 송병구 노련미 완성도 완급조절 완벽 16킬. 와. 와, 오늘 근데 와. 너무 좋은데요 경기력이? 멋진데? 네, 경기력 진짜 너무 좋은데요. 와, 정말 오랫동안 숙성된 느낌이 느껴지는 어떤 그 게임의 맛이라고 할까요? 야. 아니, 황병영 선수 팩이 있었어, 팩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완성도가 높고 숙성된 느낌을 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란 말입니까? 예, 진짜 오늘 제가 초고점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야, 경기력이 너무 뛰어납니다 지금. 야,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다. 마치 황병영 선수에게 그렇게 서두르면은 이렇게 돼라는 거를 아직도 안 끝났어. 하나는 11킬, 하나는 19킬, 도합 몇 킬? 31킬. 미쳤다. 야,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4회까지. 와, 찌! 와! 아니, 이건데요? 아니 왜냐면은 송병구 선수의 어떤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탯이 있잖아요. 네. 아이 뭐. 근데 확실히 조금 이제 잘하네요. 송병구 선수 근데 이번 게임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였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게 거예요. 뭐였냐면 예. 양쪽 투터렛을 깠을 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었는데 원셔틀 투질럿 원리버 갔다가 억지로 원질럿 원리버를 내리면서 양쪽 터렛을 제거를 했죠, 본진 쪽에. 근데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잘 들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균열을 만들었고, 뭐 송병호 선수가 이제 하는 플레이가 상대의 양, 유닛의 양을 좀 알고 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제가 소위 말하는 쪽가 비전 켜주고 하는 느낌. 예. 이제 확실히 상대의 어떤 양이나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고 하는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이게 좀 약간 테란전에서 많이 이제 물이 올라 있을 때 경기력이 좋을 때 이런 사이즈들이 이제 혼이 보이거든요. 저도 이제 저거전 한창 잘할 때는 그냥 뮤링 이 정도면은 이때 합류 다시 진출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날카로워졌고 장윤철 선수가 이런 거 진짜 잘해요. 셔틀 갔다가 그런 틈 없는 틈을 후벼 파는. 맞아요. 왜냐면 터렛과 터렛의 간격에 셔틀이 못 들어오는 간격이었어요. 그거를 언덕 시야 암흑 시야를 활용해서 툭 내리고 해가지고 셔틀 피가 3분의 1피가 남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파고드는 이게 진짜 너무 베스트 플레이였네. 이거는 진짜 S급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영환 선수는 토스전에서 진짜 한 타이밍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그 한 타이밍으로 지난 준결승전에서 4연속 킬을 했습니다. 그랬지. 4킬을 했어요. 4킬. 그러니까 한 팀의 4명을 다 잡아냈어요. 그 다음에 1승을 추가적으로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진짜 토스전 하나만큼은 제가 볼 때는 그냥 S급의 선수와 비교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근데 그런 맵들이 종족마다 있잖아요. 종족창전의 특성상 그런 맵들을 스나이핑 그리고 지우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송병호 선수 입장에서 이게 웬 떡이야?
어 고마워 하고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거고. 네. 이영환 선수는 진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맵에서 이겨주면 진짜 2승 역할이에요. 와, 상남자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저는 이영환 선수가 이런 거에 굴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자 넥서스 이후의 캐논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스팀이 계속해서 꼴찌를 하고 있는 게 꼴찌가 꼴찌에 계속 악순환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꼴찌를 해서 첫 경기를 토스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토스가 1킬을 해도 그 다음에 무너지면 토스는 항상 목숨이 제일 적게 시작합니다. 아 그게 독이 된 거예요 오히려? 항상 독이 됐었죠. 꼴찌가 어... 계속 꼴찌 그러니까 꼴찌가 불리한 구조예요 KCM은 여기 어... 리그는. 근데 여기서 2승을 해야 그 다음 공개버리는 공평하게 시작을 하는. 근데 계속 김태웅 선수가 민스트로에서 저그 잡았지만 다음 경기 테란에게 무너져서 계속 토스팀이 이제 악순환을 반복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송병호 선수가 2승을 해줘야 돼요. 우주 끝까지 차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송병호 선수가 테란전은 잘한다는 거 오케이. 뭐 사람들 다 이제 뭐 약간 나이가 들어도 어떤 노장이 되어도 충분히 테란전은 진짜 한 방에 이쁘다. 다 인정해요. 근데 저그전은 물음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저그전에서 더 단단함을 잘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스피드도 갖추고. 풀 체력으로 싸돌아다니고 있는 프로부고요. 아 이거는 이제 잡을 생각을 못하죠. 네. 두 마리로는. 지금 너무 경기력이 예, 송병호 선수가 첫 경기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줘가지고 이 두 번째 매치업까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예. 진짜 예 요새 진짜 물이 올랐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일단은 빌드 자체가 특색이 없어요. 아니, 특색이 없는 게 특색이 그래요? 없는다는 게 없다는 게 뭐냐? 기본에 자신이 완전 기본빵으로 간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완전 정석, 완전 맞춰가는 스타크래프트 RTS 게임. 잔대가리 흔히 말해서 그런 거 없이 그죠 잔재주 없이 네 포인트 없이 진짜 교과서대로 해서 너를 찍어 누르겠다. 궁금하다. 오케이 결과. 근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게이머 생활 하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자 템플러 카이브 그리고 스커지가 달려들고 있는데 자 과연 살리 아 이것도 한 대만 살리. 자 하나는 오버로드 쪽으로 근데 야 이거까지 살리고 자 운전 자 양쪽 운전 두 대 운전 잠깐만 둘 다 살렸어요. 어? 와 아 근데 이거 하나 박히는 게 오히려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커지를 하나를 소모해서 일단은 지금 투 컷이가 다 살아있다니. 네, 쉴드는 차거든요. 자 코어 돌아가고 있고 지금 3 컷에요. 쉴드 차기 때문에 저거는 오히려 한 대 박히면은 토스가 기분이 좋아요. 자 질러 출발했습니다. 바로는 안 돼 있습니다만 공업도 안 돼 있고 자 일단은 여기서 조우하고 다리끼에서 조우하고 있는 질럿과 저글링 저글링이 컨트롤. 이제 질럿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걸 알자 그냥 계속 예, 타이트하게 싸워주는 모습이었고 히드라 확인합니다. 이거 살려서 빼면서 4캐논까지 잠깐 비벼졌고요. 보자마자 일단 저글링 질럿 최대한 다 잡아주기 위함이죠. 이러면서 자. 캐논을 좀 지어줄 시간을 벌어야 돼요. 와 발이 빨라졌습니다. 도망갑니다. 네. 자 캐논 공사하기 시작하고 있는 송병구 이러면서 이영환 선수가 지금 히드랄리스크를 좀 타이트하게 찍어줘서 이거는 약간 네, 어느 정도 한번 세게 몰아치겠다죠. 자 한번 쥐어짜겠다는 생각인데 공이로 끝났습니다. 송병구 선수의 병력 그리고 캐논 충원. 근데 민스트롤 맵은 이게 저그가 지금 뭐 큰 이슈 없이 초반에 닭 하나 뺐어요. 그 와중에 빠져나갔어요. 예, 초반에 뭐 별다른 큰 예. 이슈 없이 저가 좀 분위기가 좋은 느낌이어도 후반 가면 스무스하게 토스가 좋아져요. 자, 커세어가 고스란히 지금 쌓여있는 거 4커세어인가 일단 공이로 끝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포인트를 좀 쌓아줘야 됩니다. 포인트를 예. 계속 따줘야 돼요. 저그는 이게 어진간해가지고는 민스트롤에서 중반 접어드는 토스를 좀 제압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공이럽 6커세어인데 공이럽이에요? 급습. 자, 거의 다 왔어요. 히드라가 아프다. 예, 히드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픕니다. 공이럽 질럿이 뛰쳐내고 있는 가운데 오버로드. 순간적으로 커세어 점사. 예. 심시티 이용해서 이영환 선수 수비고요. 자, 방어 병력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빨간 점이 다른 곳을 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다크 템플러가 하나 올라옵니다. 근데 질럿도 다 살릴 순 없을 것 같아요, 질럿을. 코너에 몰려 있는 질럿들. 자 그러면서 투다큰가요 정면? 질럿. 자 일단은 한번 3시 쪽을 아까 말씀하신 오버로드 위에서 밑에서 오고 있어요. 자 몇 킬? 자 3킬. 자 그러면서 정면 또다시 커세요. 그리고 오버로드 사냥.
자, 다크댐으로 잘 막았고 자, 유기적입니다. 인구수는 트러블! 이영환 선수! 오, 이거 더 하나요? 오호! 자, 오커세요? 네, 그러면서 인구수 잘 벌려나가고 있는 송병호 선수고요. 이영환 선수 가스 세이브 많이 돼 있습니다. 야, 확실히 그 송병호 선수의 대저그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스피드까지 조금 장착이 된 느낌이죠. 예, 뛰쳐나가기 시작하면 송병 이제는 하이 템플러와 동반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히드라가 어느 정도 수비적인 포지션 잡고 있으니까 이게 질템 나가보는데 요새 토스들이 질템 나가는 토스들이 많이 없어요. 왜? 히드라 컨트롤이 워낙 좋고 다 피해. 네, 스톰을 워낙 잘 피하면서 저걸 오히려 받아먹고 다시 역으로 유리해지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게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지고 가는 거거든요. 아, 클래식컬에 송병호 선수의 병력 스톰이 떨어집니까? 일단은 스컬킹 스톰! 지지고 죽었어요. 아, 못 지졌고요. 스톰! 자, 스톰! 아, 아래쪽은 좀 제대로 들어갔죠? 자, 생존율이 질럿이 조금 많이 공방이로 끝에 질럿이 많이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히드라덴 1점서! 아, 위에서 근데 히드라 리스크 오긴 하거든요. 근데 히드라덴 네, 터질 것! 막을 수는 있는데 피해가 좀 있습니다. 네. 악한과 함께 싸우기 시작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자, 득실! 막을만 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당장 요로슈는. 예. 근데 히드라덴이 깨지긴 했어요. 아, 근데 그러면서 지금 히드라 리스크덴이 깨졌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토스가 갖고 있는 질러 템플러를 전부 다 박았잖아요. 예. 트리플 넥서스를 지었지만 전부 다 이제 박았고 허세어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역뮤탈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의식도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8시를 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 한번 쏟아 부은 송병구 선수입니다. 어? 셔틀 콤보까지 다채로워졌는데. 아, 근데 이게 지금 역뮤탈에 대한 의식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역뮤탈 같습니다. 네, 역뮤탈이에요. 역뮤탈인데 들은 6시 쪽으로 붙어. 아, 다크 템플러. 자, 여기 오버랜드. 이런 여기서 시선 끌어. 잠깐만. 얘기가 다르죠, 이러면. 시선 끌어 놓고 여기도 시선 끌어 놓고 알람 뜨게 만들고 썰어주고 있는 송병호 선수의 다크 템플러. 와, 이거 진짜 식사주 만찬. 저녁 시간이니까 만찬입니다. 게다가 치킨. 뮤탈 리스크에 대한 의도까지도 8, 파악을 했어요. 히드란 썰고 9, 10. 야. 와, 송병호. 맵도 좋은데 예, 운영에서도 앞서 나가네요. 이제 알림이 알람이 뜹니다. 이러면서 트리플이 안정화가 됐어요. 저그가 올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근데 악한 하이템플러가 지금 3, 4? 와, 이거 안 돼. 지금 하이템플러가 없어도 없어도 못 밀어요. 힘에서 안 됩니다. 스파이어는 안 깨졌네. 와, 송병구 선수! 야, 이것도 대저그전 하이템플러! 이것도 지금 약간 디테일하게 하이템플러를 커서 밑에 좀 숨겨놔서 점사를 못하게 좀 해줬고요. 이영환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지금 트리플 넥서스라도 없었으면 3넥서스가 없었으면 조금 이제 대화를 좀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일 테지만 예. 3넥서스가 있고 지금 포즈가 계속 돌아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토스가 게임 끝나는 지점을 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여러분 진짜 아군 작품을 떠나서 진짜 이런 그 노장이 보여주는 것들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야, 진짜 이번 리그에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 뭐야? 지금 업그레이드도 방 이업이 돼 있나요, 벌써? 어, 방 이업도 끝나 있고 안 죽어요. 아, 나 참 진짜 잘하네요. 예. 자, 그러면서 정면. 정면까지. 그러니까 견제면 견제, 확장이면 확장. 아직까지 난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송병호 선수입니다. 이게 아니, 되게 네. 기분 좋은 게임이에요. 게이머 입장에서 완벽하게 이겼다라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스스로에게 멋지다는 생각. 그렇죠. 지지. 지지입니다. 14분 59초 동안에 송병호 선수가 뭔가 그 갈라쇼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쇼. 아니 여러분, 송병호 선수가 제 기억에 종최에서 멀티킬을 한다? 난 되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송병호 선수가 종체에서 언제 멀티킬을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조금 오랜만이죠. 송병호 선수가 예, 아무래도 종체에서 좀 활약한 게 조금 오랜 시간이 좀 돼서 네. 보통 이제 1킬 정도 테란전을 또 잡고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경기력이 말이 안 되게 좋습니다. 말이 안 되게 좋아요. 예, 진짜 너무 좋고 일단 이런 경기를 하면은 좀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서 내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너무 기분 좋게 이겼다.
진짜 뭐 하나 군더더기 하나 없이 상대를 시종일관 그냥 올타임 압박을 하면서 그냥 두드려 패다가 그냥 이긴 거거든요. 상대는 그냥 헐떡헐떡헐떡 대다가 그냥 아 미안해 쥐지 이거예요. 뭐 한번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분 너무 좋은 승리였고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두 판 다 해가지고 게임 시간도 길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몸 딱 풀릴 정도. 네 보통 10분 15분 이렇게 넘어가는 선에서 그냥 이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 약간 이 원사이드하게 두 게임 다 퍼펙트하게 좀 잡아내는 예. 그림을 예, 그려내면서 송병호 선수가 진짜 몇 주 만에 약 한 뭐 7주, 6주, 7주, 8주 만에 토스팀이 첫 경기 멀티킬을 처음으로 예, 해냅니다. 이게 지금 흐름을 완전히 끄는 거예요. 자, KCM 종족 최강전 2024 네 번째 시즌 3주차 9월 12일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자, 자막이 짜라란! 이걸 봐주십시오. 최근 한 달 송병구 선수가 유영진 선수에게 75% 9승 3패의 성과를 뽑아 줘봐. 덜덜덜 75. 와, 회춘. 계속 자, 더. 오, 100. 막. 송병구 선수 확실히 요새 폼이 진짜 좋다는 게 느껴지는 전적이죠. 네. 네. 근데 뭐 유영진 그렇죠. 유영진 선수도 굉장히 또 실력자인 데다가 네. ASL, 뭐 SSL, 뭐 준우승 경험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도 지금 상대 전적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거. 9승 3패면 사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긴다는 거라서 이게 좀 자신감이 또 있을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센터블. 자, 대각서치 SCB랑 프로브랑 만날 것 같습니다. 아, 잔상에 기분이. 예, 그럼 네. 잔상으로 보이죠, 테란도. 테란 꺾어야죠. 꺾었습니다. 일단 SCB 유턴. 되게 부유한 테크는 느리지만 굉장히 부유한 뭐 그렇죠. 그런 빌드입니다. 일단 안전하게 배부터 채우고 좀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 살펴보고 있는 유영진 선수의 SCB. 이 빌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넥서스에서 불이 안 꺼진다는 점이에요. 아. 네. 게이트를 추가적으로 짓지 않고 프로브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찍어주면서 포토캐논 하나를 믿고 좀 이제 배를 불리는 빌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게 봐야 됐던 게 커맨드 센터와 선벌처. 오 잠깐만 이거 야. 네, 였던 거고. 그리고 예. 반대로 유영진 선수는 저걸 좀 숨겼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의도가 좀 들켰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팩토리 한번 볼게요. 팩토리. 요거 지금 마린을 더 찍고 있는 거는 탱크를 한번 찍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여차하면은 이건 지금 커맨드 센터와 벌처를 봤기 때문에 제가 스탠스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판단 근거. 만약에 커맨드 센터가 없었다면 게이트를 늘렸겠죠. 사업을 찍고. 근데 지금 커맨드 센터와 선벌처를 봤기 때문에 사업을 생략하고 로보틱스 이후에 3게이트를 게이트. 지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유영진이 들킨 거를 역으로 심리전을 한 번 더 꼬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꼬아서. 바탕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정보를 예, 가지고 빌드를 짰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역용하고 있는 유영진 선수 일단 봤어요. 봤어요. 화들짝. 여차하면은 캐논 하나 앞에 거 주면서 천천히 해야 됩니다. 선시죠. 네. 멀티감치 시지 모드 아직 닿지 않아요? 자 이거 아, 마린 네. 한 대도 맞으면 안 돼요. 캐논에 아, 이렇게 길어? 네. 잠깐만 저 깨지면은 앞에 벙커 줄 수 있거든요. 바로 벙커 짓죠. 와, 와, 또 두 가지. 자, 사질러. 와, 임진복. 자, 사질러 삼드라. 사질러 삼드라가 뛰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물러서고 있는 마린드 컨트롤. 와. 일단 탱크처럼 붙고 있는 질러 생존율. 막아내나요? 자, 일단 탱크를 잡고 또 하나. 탱크, 자. 탱크 강제어택. 탱크. 강제어택. 아,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자, 이거라도 살았고 자, 들어가고 저 동공고. 지력 8. 아 이러면은 막아내기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안쪽에 그래도 캐논 하나 잘 지어줬고요. 오 이거 예. 벌쳐 위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앞마당 쪽으로도 캐논 있고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도 원 탱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테라는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그냥 쪼이는 선에서 게임을 운영하는 게 낫습니다. 피해를 자. 더 주려고 해서 예. 요 탱크를 무리하게 전진해서 죽어주면은 오히려 안 좋아져요. 지금 어찌됐건 테란도 올인이 아닌 앞마당 먹고 하는 빌드였기 때문에 좀 천천히 탱크 아끼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리버 탱크를 밟고 옥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인바트 뚫고 질러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우리 KQ에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드라곤 같다 강제어택을 할 수가 있죠. 사업이 됐기 때문에. 예 마인 없는 쪽으로 가면서 와 순간적으로 드라곤 딱 뒷무빙. 와 컨트롤 좋았죠. 송병구. 자 근데 이거 탱크 한 대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드라 자 옥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드라 3개 해가지고 그냥 마인 제거하고 펼쳐서 탱크! 잠깐만요! 붙어서 탱크냐! 드라고 그냥! 근데 생각보다 테란이 이득을 좀 봤어요. 테란이?
자 이제는 게이트가 좀 많이 늘어나 있어서 유닛의 양의 차이는 나요. 2팩 병력과 5게이트의 병력이거든요. 예. 어 순간적으로 파일럿도 좋았고. 와 순간. 자 벌처의 활약상은 일단은 프로브가 커트해놨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출근했습니다. 자 어, 다시 한번 워터탱크. 다시 한번 워터탱크. 테란이 손해죠 이거는. 자 다시 한번 워터탱크인데 삼드라가 1.4를 다 마인을 짚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면서 송병훈 선수 탱크를 컨트롤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서 심시티 돼 있는 본진. 네 리보. 아 이러면 저. 막았죠. 예 막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프로브. 어 살았어요. 살았어 저게 또. 저 삼넥서스 지는 거 한번 방해해주면 좋거든요 테란도. 나가는 거 봤거든요. 네 요거 제거. 예. 유영진 선수도 지금 컨디션 자체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야 막상 막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켜내고 있는 송병구 선수. 상대적으로 드라곤들은 좀 많이 보유되는 상태 묻지마. 일단은 프로브를 속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캐논에 의해서 저지됩니다. 병력 쏟아내고 있는 송병구. 그리고 여기서 역습입니다. 송 골리앗. 송병구 선수 역습. 마인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위치 확인. 유영진 선수도 아직까지는 타이밍 자체가 어? 공업이 돌아갑니다. 이건 캐리어 그죠? 아, 예. 사계계 지금은 근데 6팩토리 이게 5팩인가요? 5팩? 예. 이게 만약에 6팩토리까지 이어지는 예 거였으면 예. 캐리어를 찍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냉정하게. 예. 하지만 지금은 또 스탠스가 테란이 어찌 됐건 눕는다 스탠스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러면 캐리어가 기분이 매우 좋은 캐리어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듯한 액션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투셔틀이 적질량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저거는 뭐 딱히 지금 피해를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요. 내가 캐리어를 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장치로만 이용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목숨만. 자 스타게이트 하나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영진 선수는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확장지요. 캐리어 찍기 준비한 캐리어 두 대 찍혔네요. 벌써. 경기 시간 10분 13초에 캐리어 두 대가 찍혀 셔틀을 자 질러 떨궈주면서 리버까지 함께 후배 파기 시작하고 있는 송병 공간을 일단 창출해내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리버 마인 뒤쪽에 있고요. 아케이드 해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 그리고 이게 커맨드. 지금 오. 중요한 게 무엇보다 저 3 커맨드를 받잖아요. 예. 어? 너 천천히 할 거구나. 오케이죠. 땡큐. 그러면 네, 12시 넥서스 지어도 되겠다라는 계산이 서죠. 예. 그래서 캐논부터 건설하고 있고 뭔가 송병구 선수가 판을 짜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유영진 선수가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아직도 테란이 또 상황은 나쁘진 않아서 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건 송병구 선수가 어떤 계획된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이거! 스캐럽! 아 요런 게 아프거든요. 이거 골렛 한 번? 한 번 더 쏘고 탑니까? 우와. 야 그래도 네, 그래도 한 번. 야 이거는 테란이 이득 많이 봤죠. 예 그렇죠. 그러면 예. 테란의 움직임은? 3코맨드를 쉽게 가져갈 수가 있죠 이러면 예. 투리버 셔틀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서 드라곤들과 질럿들이 줄 맞춰 내려오겠습니다. 예. 자 일단 커맨드 안 치려고 하는 순간 저런 것도 확실히 유영진 선수의 어떤 피지컬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순간적으로 땡겨가지고 골리앗 점사해주는 이런 능력이 예. 참 좋네요. 자 시간을 계속 벌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골리앗 피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전투마다 스캔을 해주고 있죠. 옵저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커맨드를 안치기 시작하는 유영진. 그런데 캐리어가 일단 한 대가 먼저 두 대가 말씀드릴 순간 나왔습니다. 자 유영진 선수 여기서 스타포트인가요? 지금 아모리가 돌아가고 있는지와 테란의 업그레이드 한번 볼게요. 방위럽이겠고 이러면 공위럽이 돼 있으면 예. 1, 2럽에서 타이밍을 한번 살짝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캐리어의 의도를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알아차리기만 네. 한다면. 근데 자, 지금 투리버 투셔틀 리버를 한번 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캐리어에 대한 지금 스캔 어디다 있죠? 스캔? 지금 스캔? 어디다 있죠? 시야를? 아니야. 정면. 예. 그러니까 그 캐리어 지역은 아니에요. 네. 지금 투셔틀 리버를 한번 속셔를 한번 썩게 쑤셨잖아요. 그렇죠. 소벌을 시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캐리어에 대한 생각을 오히려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네. 투셔틀을 썼기 때문에 내가 투셔틀 리버를 잡았어. 막 이런. 이제 봤네요. 예, 확인. 네, 보기 싫어도 봤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캐리어가 일단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좀 빨리 보여준 일부러 좀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인 게 일부러? 네 너 지금 이제 골리앗 찍어라. 벌초 견제할 때 아니다. 예 지금 라는 것 같고 저거 안 보여줬으면 조금 더 늦게 알았을 것 같긴 해요. 확실한 그렇죠. 것 근거가 지금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자 일단은 지상군은 지상군대로 그리고 캐리어는 캐리어대로 이곳은 똑같습니다. 다시 프로브 붙이기 시작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자 캐리어 어디로 갈까요? 인구수가 지금 똑같다는 거는 예, 확실하게 테란이 지금 힘싸움에서는 압도를 한다는 거예요. 캐리어 찍혀있는 인구수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셔틀과 캐리어 캐리어 같이
일단 캐리어가 뒤에서 공간을 좀 만들어내 줍니까? 터렛을 좀 치워주면은 거기서 뒤에서 질럿과 리버가 스캐럽을 발사합니다. 일단 대피. 순간적으로 또 셔틀 점사 터렛으로. 예.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캐리어가 쌓이기 전 타이밍인데 테란이 지금 1-1업이란 말이죠. 이제 1-1업이 된단 말이죠. 1-1업 타이밍에 한번 간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 2업, 방 2업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번 지금 4캐리어에서 6캐리어가 나오기 전, 인터셉터가 막 활성화되기 전에 한번 나가주는 게 지금이 제가 볼 땐 골든 타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유영진 선수가 그걸 지금 캐치를 할 수 있을지 저희는 오버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만. 예. 임진목 해설이 늘 말씀하시는 거, 캐리어가 2대 느낌, 4대 느낌, 6대 느낌, 8대 느낌 다 다르다. 근데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즉 다다익선. 네. 지금 4대 타이밍이 가장 토스가 좀 물렁물렁할 타이밍이거든요. 예. 접었습니다. 접었어요. 접었어요. 자! 움직입니다 유영진. 자, 캐리어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쌓여있지 않고 몇 대야? 4대. 여기서 캐리어가 멀티를 칠 때 유영진의 선택은 진출. 그죠? 진출. 자, 공방 1업이죠. 지금 사실 지상군은 공방 1업 그냥 어택당으로만 해도 그냥 시즌모드를 안 해도 이겨요. 예. 문제는 요 캐리어 때문인 건데 저 캐리어에 끌려다니면 답도 없어질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3시를 던져주고 유영진의 진출을 선택합니다. 자, 자, 유영진 선수는 끌려다니지 않겠다. 예. 서로 공격을 하자. 인구수는 지금 테란이 앞서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여기 투어리버 캐리어, 그리고 캐리어는 짧은 동선으로 지키러 움직이는데 골리앗 좀 있습니다. 우리 지상군이 있는 천병구 선수. 위에 지금 6캐리어째 합류가 되기 전에 저 캐리어에서 인터셉터가 차기 전에 계속 인터셉터를 뽑아서 소모를 시켜줘야 돼요. 자, 본진까지. 여기 리버 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셔틀! 어이구야. 이거는 조금 이제 예기치 못한 피해거든요. 아파요. 자,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네, 이러면서 또 정면을 컨트롤할 거기 때문에 송병구는 캐리가 6캐리가 합류할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아프죠 지금? 네, 자, 돌출돼 있는 탱크를 잡아먹고 있는 송병구 선수의 캐리어!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인터셉터를 계속 뽑아주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득을 좀 많이 보네요, 리버가. 아직 체력이 있어, 체력이 있어요. 자, 정면, 정면도 한번 볼게요. 정면, 정면. 여긴 제거됐고. 자, 넥서스 아직 못 깼고요. 인터셉터 R은 좀 많이 뺐거든요? 네. 그래도 넘어지 못해요. 네, 넥서스 일단 깼습니다. 자, 깼어요. 넥서스 깼어요. 그리고 모두 접었을 때 한번 지상군으로 위에 다리 건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송병구 선수 캐리어와 질러 드라곤이 함께 싸웁니다. 일단 뒤로 물러서고 있는 유영진. 아, 진짜. 와, 관록이다 관록. 와, 바톤 터치. 자, 캐리어 살짝 빠지고 지상군으로 다리를 건너 물리쳤습니다. 송순신이 캐리어도 물리쳤어요. 여섯 대에서 추가적으로 안 찍었어요. 여기서 그냥 지상군 다 땡겨가지고 내가 경기 마무리하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와. 지금. 왜냐면 더 찍어봤자 그 병력이 나와서 전투에 합류되는 때까지 빈 공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가 캐리어를 안 찍은 거거든요. 지상군으로 다시 올인 전환.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고 너무 유연하고 판단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요. 정확해요. 최근 한 달 9승 3패가 괜한 게 GG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트리플 킬? 예? 트리플 킬! 그리고 캐리어! 송순신의 캐리어! 너무 좋았던 또 경기였습니다. 이게 지금 토스팀이 송병구가 안 나와서 지금 꼴찌를 계속 한 거네요. 이게 경기력이 말이 안 되게 좋네요, 진짜. 장윤철이 아니고 송병구였어? 네. 송병구가 잘못했네. 너 어디 가서 뭐해? 송병구 선수가 업그레이드된 게 뭐냐면 진짜 약간 원래 같으면은 진짜 해머 갔다가 약간 퉁탕 퉁탕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약간 어떤 날렵함, 날카로움이 좀 가미가 됐어요. 캐리어로 인터셉터 살짝 빼면서 털에 너그로 끌고 셔틀 찔러 넣는 것부터.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본진에서 한 번 더 시간을 끄는 것부터 이게 좀 약간 디테일이나 어떤 이런 스피드가 좀 장착이 된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송병구가 좀 달라졌어요. 좀 업그레이드 된 게 확실히 몇 가지 요소가 포인트들이 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반응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송병구 선수의 팬인 분들도 그렇고 토스 유저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잖아요. 이런 네. 모습들 확실히 저그존도 스피드가 있고 응. 그리고 게임이 좀 결이 일단은 정석이에요. 내가 빌드를 딱히 쓰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하는 거 다 받아치면서 무난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기본 자기 본인의 체급. 이 선수가 원래도 체급이 높긴 해요. 몸무게 자체가. 근데 게임 체급까지 좀 네. 높아진 느낌.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꺾으려면 진짜 얘보다 더 높은 체급으로 운영을 더 잘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와 이거는 예 송병구가 진짜로 이거는 뭐 그냥 게임 보면은 다 인정할 만합니다. 잘합니다.